Good morning, Bitcoin.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시장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3대 시장 가치 3위 코인들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코인360페이지 붉은기가 아주 짙게 감돌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네요. 어제 굉장히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뜨겁더군요. 일단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 프로젝트 드디어 좀 세상에 백서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업계에 정말 훈풍을 불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일단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가치 2,81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7.3%로 유지되고 있는 아침이네요. 일단 비트코인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7거래일 차트로 봤을 때 심한 조정 아닙니다. 7거래일 상승 패턴 연출되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프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요. 주 초반보다는 확실히 상승한 거래 패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3~4% 정도까지 낙폭을 조금은 늘렸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리플 같은 경우 어제 상승세가 돋보였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일 내에 바이낸스 코인 상승세고요. 그 밖에 뚜렷한 상승 패턴을 보이는 것 없는 상황, 21위의 지캐시만이 8%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바이낸스가 거래량 24시간 동안 10% 늘리면서 1위로 올라섰고요. 그 밖에 거래량들 거래소마다 조금 혼조세지만 대부분 약간 늘어난 상태 연출하고 있고, 업비트도 거래량이 주 초반, 중반에는 조금 침체돼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거래량이 올라준 이후로 오늘도 5% 정도 24시간 동안 거래량 늘리면서 23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1,088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1,087만 9천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브란스 병원과 MOU 소식 전한 메디블록 어제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급등세가 조금 진정은 됐지만 여전히 상승 중이고요. 거래 대금은 리플 비트코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비트코인 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은 많은 비트코인 애널리스트들이 전하고 있는 사실 조금의 진부한 숫자 중 하나인데요. 일단 오늘은 조정받고 있지만 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 드러낸 사람 또 있습니다. 카터 월스라는 사람이 CNBC 패스트머니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긍정론을 펼쳤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지표가 좋다고 합니다. 2018년 3000선 기록했었죠. 이 3000선은 바닥이며 이제 오를 준비만 하고 있는데 당시 6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떨어졌던 배경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움직임 보이면서 보통 그럴 때는 우리가 유동자산을 팔죠. 특히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약간 리스크 있는 자산들을 혹시나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파는 것이 사람들,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인베스먼트 트러스트나 또 규제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같은 곳에서의 투자 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장기적인 이슈, 중장기적인 이슈가 바로 2020년 중순으로 예정된 반감기죠. 반감기 이슈가 있고요. 어제 발표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같이 굵직한 MNC,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 등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만 달러는 결국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톰리의 이야기도 나오네요. 4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일단 단기적으로 만 달러를 넘어서면 잠재적으로 4만 달러까지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내다보는 대표적인 긍정론자의 이야기도 실렸습니다. 그리고요, 비트코인이 일단 랠리를 시작하면 포모 레벨에 도달을 하면 200에서 400%의 상승은 항상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런던에서 열린 크립토 컴페어 디지털 에셋 서밋에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단기적인 기술 차트 하나 더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거래소에서의 선물 거래, 그 갭이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향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비트코인이스트의 기사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요. 갭이 이만큼 있죠. 자, 종가와 시가의 차이가 무려 6%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579달러 정도 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보통은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이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난주 주말에 굉장히 강세 모멘텀으로 끝난 시장에서 비관론자들 약간은 매도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6%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시해주는 또 다른 지표가 RSI 패턴입니다. RSI 패턴이 내려가고 있고 여기에 12일 이동평균선과 26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한번 교차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것 역시도 하락 쪽으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스트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만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그렇다면 알트코인은 어떨까? 자,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트 시즌이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최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이 오지 않는 한 알트코인의 알트 시즌도 쉽게 지속되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의 랠리, 최근 랠리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약간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는요. 비트코인에 대한 포모,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지 언제 사겠어? 라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여러가지 규제적인 이슈에 앞서서 그나마 조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리버코인이라는 한 분석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트 시즌이 2017년 2월에 찾아왔었는데 그때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후에 나온 알트 시즌이었다. 당시 라이트코인이 700% 상승, 스텔라가 3200% 상승, 리플이 5300% 상승, 이더리움이 1060% 상승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을 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한 이유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한번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걸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신고가 경신을 먼저 기대해봐야 된다라는 분석을 이분은 또 내놓고 있습니다. 자, 리브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어제 시장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일단 리브라가 발표가 되면서 백서에 대한 관심 많이들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백서는 사실 굉장히 길게 서 있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다 전해드리긴 힘들고요. 리브라 코인의 몇몇 특징만 말씀드리면 리브라가 일단은 글로벌 페이먼트 마켓을 공략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태어난 스테이블 코인 성격의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폰은 가지고 있는데 금융계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월드뱅크 자료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중국, 인도, 굉장히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인구대국 두 나라죠. 이 중국과 인도가 일단 굉장히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고 그 밖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세계적으로 의외로 금융계좌가 없는,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금융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겠다라는 모토로 태어났고요. 목표는 리브라를 여기저기서 정말 사고 팔 수 있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일단 처음에는 주목할 만한 게 처음에는 리브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의 노드를 가지고 있겠지만 나중에 5년 안에는 이 노드를 정말 탈중앙화하겠다라는 멘트를 한 것에 비춰봤을 때 처음에는 완벽한 탈중앙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 제가 스테이블 코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브라 리저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급준비금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지급준비금이 그냥 달러가 아니라 좀 리스크가 낮은 국채를 포함한 그런 실물 자산이라고 하고요. 또 주목할 만한 거 하나가 더 있죠. 리브라는 페이스북 혼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리브라 재단에는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자, 국직한 기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베이 들어있고요. 리프트 들어있고, 우버 들어있고요. 보다폰, 또 코인베이스, 또 벤처캐피탈 굉장히 유명하죠. 앤더슨 호로위치도 들어있고요. 이런 정말 국직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도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국직하고 탄탄한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고요. 또 일단 처음에는 이 기업들, 참여한 기업들이 후원 성격으로 내놓는 돈으로 운영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전해드릴 거는 이 정도고요.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리브라가 암호화폐의 생태계를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세계적인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시작했으니까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는 것이 그만큼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시장의 큰 사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규제 당국과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 CFTC와도 이 분야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나눴고요. 일단은 리브라에 대한 소식은 백서가 공개됐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인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네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의 소식은 가격 예측입니다. 일단 가격이 현재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264%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고요. 트레이딩룸의 분석에 따르면요. 조금 크게 보시죠. 이 네오에 투자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해라 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오에 투자하실 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라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HSBC도 토큰화 기술을 인도 고객들을 위한 채권 업무에 활용을 한다라고 현지 시간 6월 1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HSBC 다트라고 불릴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기업인 아이덴티티의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업무에 이걸 활용하면 25%가량 운영비가 줄어든다라고 앞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HSBC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 중순, 올해죠. 올해 3월 중순에 한국에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인 볼트론의 은행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고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어요. 자, 글로벌 대기업들, 특히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어제 전해드린 머니그램 소식도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소식은 뭐 화제가 된다기보다는 리플이 꾸준히 지금 어떤 협업사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호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있는 소식도 아니고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리플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해보시면 리플이 비트코인만큼 탈중앙화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저비용으로 하는 데는 탁월하다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고 전 세계 송금 시장이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 그리고 머니그램이 굉장히 큰 회사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리플에는 큰 호재다라고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플이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어제 7%가량 올랐었는데 오늘은 5%가량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뉴스들 좀 풍성했죠? 풍성한 뉴스들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것들은 저희 블록미디어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 확인하겠습니다. CME 거래소에서 2%, 옵션 거래소에서 0.11% 소폭 상승한 가격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 CME 거래소의 가격은 9,175선에 형성됐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제일 피곤한 날이죠?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날씨도 어제부터 계속 비바람이 좀 치는 모습인데, 저는 날씨가 이렇게 흐리면은 기분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물론 비 오는 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자, 어쨌든 마음만 화창한 하루 오늘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